저는 그냥 인도 나갈게요. 바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우리 깜보봉님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깔끔한 부계정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부계정 내 채널을 들어가겠습니다. M, 영순이 M, 저의 부계정입니다. 저의 부계정은 전부 다 M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 부계정이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죠. 좀 컬러풀한 거, 요거 아이콘만 하나 이렇게 꽃그림이 들어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계정을 가지고 상대 채널에 가서 저의 부계정으로 인사드립니다. 장황하게 서신을 갖다가 멋들어지게 타이핑 손가락 아프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로. 그러면 물론 이제 채팅글에다가 저 캄보디아 뽕뿌르 본계정 캄보디아 뽕뿌르입니다. 본계정 채널로 꼭 들어오셔서 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오면 그걸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층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알고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유튜브에는 많아요. 많아요. 내가 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플레이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 상태로 다니면 열 사람 댓글 플레이 하면 한 다섯 명 들어오면 엄청 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상태로 했기 때문에 다섯 명이 온전히 들어올 게두 명밖에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작업을 하셔서 내가 수고하는 거를 최대한의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은 이 본계정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본계정 채널에서는 열심히 단장하고 꾸미고 하는데 이 부계정 꾸밀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부계정을 어떻게 양선앵벌이님께서 양수님처럼 착하신 분 취소를 왜 해요? 아치제이님 시간을 드려도 답장이 없어서 구독 취소했습니다. 이 경상났네, 경상났어. 박수 줄게요. 아치제이님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창을 열었어요. 어떤 창이? 자, 이렇게 보면은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간 거예요. 이 창이. 그럼 여기 보면은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형 동영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장할 수 있는 목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 계정은 전부 다 이렇게 나름 아는 대로 본인 기호대로 단장을 다 해요. 근데 보면은 부계정을 단장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럼 부계정을 어떻게 단장을 하냐? 여기 맨 위에 본인 채널에서 이 저와 똑같이 화면을 열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 요거는 그냥 놔두세요. 요거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밑에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 요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옆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추가를 누르셔서 보면 내 동영상 올리는 목록이 있고 옆에 보면 유튜브 트래그가 안 되네.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이라는 목록이 이렇게 양쪽에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타인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내본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죠? 캄보봉님. 그쵸? 눈치채셨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내 동영상에 들어가서 저의 채널이에요. 저의 채널에서 오늘 올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올린 거. 뭘 잘라야 되지? 광고는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오늘 올린 거 주소 어떤 거예요? 여기 공유를 누르면 여기 버튼 나오잖아요. 복사. 요거를 하셔도 되고, 요 위에 주소줄에 있는 거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내려놓을게요. 복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이라는 목록에다가 지금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하면 여기 내용이 딱 나오죠. 예, 동영상. 저의 채널 오늘 업로드한 거예요. 이 내용이 딱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딱 한번 눌러줘요. 그럼 어디로 와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 요 목록에 딱.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채널의 영상인 거예요. M 영순 M 채널에서 다른 영상을 불러와 갖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올려졌죠. 그러면 일단 그냥 게시를 해볼게요. 다음 단계 가기 전에 게시를 탁 누릅니다. 그럼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이게 금방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금방 떴네. 금방 떴어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M영순 채널에 오늘 업로드한 영상이 M영순이 M 채널의 메인 홈에 딱 떴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단계 하나 또 꿀팁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게 채널 맞춤 설정이에요. 역시 추천 섹션 추가 섹션 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파란색 글씨로 섹션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추천 채널을 클릭을 해요. 구독이라고 한 거는 이 채널에서 구독한 사람을 보이게 하는 역할이고 내가 잠시 착각했어요. 자, 추천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추천 채널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 유튜브의 채널 요렇게 목록이 있어요. 돋보기 앞에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이게 내 부계정이 떠요. 이게 그 계정이라는 건 주민번호 하나에 계정이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엄한 게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우면 괜찮을까? 역시 애매호수는 뭔가 돌아가. 뒤에 꼬리 붙은 영문을 탁 지우니까 본 계정도 딱 나타나요. 여러분 화면 보이죠? 자, 화면 보이면 본 계정 M영순이 본 계정이고요. 밑에 YM영순 요건 부계정이에요. 여기에 클릭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M영순이 M 채널에 아이콘이 뜨는 거예요. 부계정에. 꿀팁이죠? 자, 그럼 어떤 거를 클릭할까? 본 계정을 눌러야 되겠죠? 정동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나요? 편한 자리 하세요. 여러분들과 인사소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M영순 본 계정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자,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쭉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가면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 완료를 탁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죠? 아래 보니까 아이콘이 하나 딱떠 있죠, 이거. 누구 아이콘이에요? 본인 아이콘이에요. 제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콘 뜬거 확인하고 게시를 딱 눌러요. 게시를 딱 눌러요. 그럼 됐어요. 변경 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오죠. 자, 채널로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어디? 뭐가 부계정이래? 아, 부계정 그쵸? 그걸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한다고 그랬죠? 자, 새로 고침 딱 했어요. 자, M영순이 M 부계정에 M영순 M이 올린 영상이 아니라 M영순이 본 계정에서 올린 내용이 이렇게 딱 부계정에 세팅이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여기다가 M영순이 내가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될 부계정이면 M영순이 M 채널에다가 M영순 본 계정을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배. 근데 여기 동영상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안 돼요. 여기 동영상에다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홈에서 끝나야 할 일이 동영상 있나 하고 눌러보고 없으면 그냥 나오는데요. 없으면 그냥 나오는데 여기에 뭐좀 저장할 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딱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댓글을 열심히 이렇게 치놓고 손 잡았습니다 하고 홍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본 계정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상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재생 목록에다가도 무엇을 올리냐? 재생 목록에다가 타인의 재생 목록 여기다 올리는 건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요거는 패스. 그다음 정보. 정보에다가 무언가 여기다가 소설책 한 권을 쓰면 소설책 한 권이면 너무 분량이 많죠. 뭐 적절하게 뭐 이렇게 좀 글재주가 좀 있으면 더 보탬이 되겠죠. 멋진 글을 딱 쓰면서 저의 부계정입니다 하면서 이제 사연을 막 쓰고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 링크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다가 그게 여기 맞춤 채널에 있지. 섹션 추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고 이제 브랜딩 부계정이라고 춥게 단장하지 마시고 부계정도 따뜻하게 단장해 주는 게 좋아요. 요 부분은 아시는 분 많죠. 근데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본계정도 춥게 설이 내릴 것 같은 하얀 화면을 갖고 다니는 분 엄청 많더라고요. 자, 여기 브랜딩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에 사진 넣는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 모니터 채널 아트 넣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컴퓨터에 채널 아트 넣는 법,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보이는 채널 아트. 여기 그러니까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하면 요세 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 다들 알 거예요. 여기다가 채널 아트 입혀주시고 그러면 기본 정보 있네. 여기서 보면 여기 있다. 기본 정보에 여기다가 내용을 건강하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홈을 딱 열면 정보란이 있잖아요. 그 정보란에 보이는 글이 여기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정보 클릭.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 밑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 정보 열었을 때
내 본계정 채널로 퐁당 빠질 수 있는 링크를 여기 채널 유저라고 URL이라는 여기에 박스 하나 있죠. 여기다가 주소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링크 여기 링크 추가도 있고 여기다가도 단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유튜브 하시니까 보면 다알 거예요. 채널에 내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좋은 꿀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꿀팁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알려드리는 계기가 됐냐면, 우리 오늘 캄버봉님께서, 여러분들 캄버봉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캄버봉님께서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도 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뭘로 오셨냐면, 부채널 가지고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셨어요. 그럴 경우 어떤 상황이 되냐? 저 같은, 행복님, 어서오세요. 조금 늦으셨네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본계정을 찾아서 갈줄 알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유튜브를 해도. 초보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대형 유튜버님들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대형 유튜버님은 많이 수익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수화를 거느리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경우가 있어요. 힐링택시님, 일상택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계정 채널로 다닐 때는, 요런 이제 단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계정 클릭을 했는데 가서 인사 표시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경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만들어주면 부계정을 가지고 댓글을 다루셨어도 본계정으로 퐁당 빠져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내 딴에는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부계정도 본계정 못지않게 깔끔하게 단장을 해야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 말씀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재방송 보시면 돼, 재방송.